체육박람회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엄마랑 같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 아니 이거 저 각서 쓸까요? 이거 진짜인데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가 옆에 앉아서 대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누가 뽑아 그런 애를. 근데 그런 친구들이 속속 등장하라고 지금 웃으시잖아요. 한번 이번에 한번 보시죠. 봐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독립심이 부족한 취준생들 또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이 면접을 갈 때는 혼자 가자. 그것까지 지금 알려줘야 돼. 혼자 가고. 시간에 지금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청년 취업 쉽지 않은 거야. 뭐 워낙 네. 알려진 얘기인데 문제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뭐죠? 청년들은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기업들은 또 청년들 모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 참 양쪽이 네. 다 힘든 거는 이거 이상한 문제네요. 뭔가 좀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네. 다리를 또 놔주신다고. 매칭을 하는. 시켜줘야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네. 했습니까, 서울시? 이제 시작한다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해주실 세 분 모셨는데 서울산업진흥원 교육2팀의 박소영 책임님, 취준생 또 모셨습니다. 서은진님, 취업 준비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가신데요. 네. 유튜버 캐치TV의 철수님까지 세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궁금한 게 그 구직자 한 분을 저희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구직자? 예.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오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인 통해서 하게 돼가지고 이거 궁금하더라고 항상. 네. 구직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나.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유튜버 캐치TV의 철수님. 네, 철수입니다. 네, 뭐 어떤 채널입니까? 이 캐치TV는 그 취준생들에게 그 취업 기업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취업 채널이라고 하면 취업 컨설팅이나 네. 취업 교육 채널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그냥 취업 준비생 시각에서 네. 눈높이에서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본인이 뭔데 그걸 제공해요? 저 그냥 회사 직원이고요. 회사 직원이요? 네. 무슨 회사? 그 캐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취업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네. 아, 회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전문가네. 네, 전문가인데 네.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취준생 입장에서 네. 공감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교육 2팀에서 오셨는데 박소영 책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들과 기업을 이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구직이 어렵다는 건 뭐 그 말하면 잔소리고. 네. 구인이 어려워요? 둘 다 이제 사실은 상호 매칭이 돼야지 서로의 네.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기업에서 인재를 모시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요. 또 청년들은 본인이 원하는 또 나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네. 또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저희가 그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이랑 기업에서 원하는 청년이 많이 다릅니까? 아무래도 기업은 놀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네. 당연히 본인의 회사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플랫폼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기술들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죠. 한마디로 네. 이자라는 사람을 회사는 당연히 원하고요. 네. 또 저희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있는 교육생분들도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네, 저희가 다룬 바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 있는 이제 2030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신기술 분야의 디지털 분야의 개발 직군, 뭐 또 디지털 직군으로서의 취업과 창업을 또 장려하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좀 인재를 육성하고 또 그런 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거창하네요. 네, 아주 캠퍼스가 제가 네. 처음 나왔을 때보다 5개가 많아졌어요. 네. 아, 그때 여기 우리가 같이 방송했었던 네, 네, 분이에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 어쩐지 저를 계속 지그시 네. 이렇게 바라보고 아, 또 나 팬인가 보다 했더니 아, 그때 같이 했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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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 사관학교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너무 잘 돼 네, 지금. 네, 맞아요. 이제 올해 7개가 총 이제 개소를 했고 연말에도 앞두고 있어요. 한 2개 정도 연말에도 오픈을 하는 걸로 했고 내년에도 이제 1자치구 1캠퍼스 이렇게 서울시 전역에서 본인들이 교육받기 편한 공간에서 네.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편리성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그거는. 거기 나온 뭐 거의 100% 취업이라고 봐야죠. 네. 한 개 기업에서 아직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모르는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한 명만 채용한 기업은 없을 정도로 한번 이용한 기업은 계속해서 함께하는군요. 네. 청취자가 사실은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지도가 높은 네. 그런 신뢰도를 기업들에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네.
또 그거의 바탕은 저희 교육생들이나 수료생분들이 그 역할을 너무나 이제 직무 역량을 잘 발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참고로 오늘은 뭐 청년 취업 사관학교가 컨텐츠는 아니고 네네. 이따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서원진님은 실제 취준생이 맞아요? 네, 지금 이제 2년째 취준 중입니다. 2년째? 2년 네. 동안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나왔다가 또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졸업 직후에 인턴 한 10개월 하고 네. 뭔 인턴 이렇게 오래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인턴 10개월 하시고 10개월 하고 이제 실업급여까지 타먹을 거 다 타먹고 네. 이제 지금 돈이 떨어져서 이제는 진짜 취업을 해야 이제, 이제 시작됐어 이번에 네. 그동안에는 나쁘지 않았거든. 공돈 네. 그렇게 생기니까 네. 뭐 어느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직무 쪽은 마케팅이나 이제 콘텐츠 기획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철수님, 네네. 우리 서은진님처럼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점,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근데 이 취준생들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지원을 안 한다는 게 큰 문제 같아요. 지원을 안 한다? 예, 그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실업률도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네. 그 구직 포기자, 취업 단념자들 역시도 역대 최다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지원자가 계속해서 급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원을 왜 안 해요, 근데?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했는데 여러 취준생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요즘 취준생들은 약간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원하면 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취업이 되는 친구들의 어떤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스펙이 높고 그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낮으니까 안 될 것이다. 열등감 같은 게 있구나. 네. 요즘 제가 이게 취업 그 옥화방 운영하는데 거기서 취준생들이랑 얘기만 해봐도 지원 기업 수가 너무 적어요. 전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한 30개 이렇게 막 했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30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반기 기준으로 한 100개 이상을 썼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이 서은지님 올해 상반기에 몇 개 지원하셨죠? 상반기요. 솔직하게. 아 이거 100개를 치고 가버리니까 말하기가 좀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솔직히. 올해 상반기 솔직히 한 3개 안 넣었어요.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삿대질더라고요. 아니 제가 너무 친한 친구라서. 친한 분이에요. 네,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야 구직 단념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안 한다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노출을 계속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취업이 사실 혼자 힘으로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내가 했을 때 또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입사 지원율을 보면 실제 한 15개 정도 지원을 했을 때 채용될 수 있는 율이 사실 높고 이제 은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3개 정도 지원하시면 당연히 안 돼 확률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냥 지원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가 뭐가 잘못이 되어 있고 뭐가 더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옆에서 같이 좀 러닝메이트 형태로 봐주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꼰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완전 꼰대입니다. 실제로 아니 어른인데 네. 그거를 자기가 지원했다 떨어지면서 알아내는 거지 그거를 옆에서 무슨 저 학원 선생님처럼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게 제 청취사를 또 한번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희 청취사 아이들 교육생들도 사회 초년생들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교육생들이. 네. 그리고 면접 경험이나 실무 경험이 전무한 경우도 80%가 넘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저희 쪽에 들어와서 저희가 발굴한 기업과 면접을 보게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서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서 면접 자체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류에서 문제가 일단은 생기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허락하면서 취업 기피 현상이 고착되고 소극적인 마인드가 되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취준생들의 특징이 좀 자립심이나 독립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는 친구도 취업 컨설턴트인데 그 친구한테 의존을 해서 취업이 되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어떻게? 프로젝트나 이런 그 업무를 이 친구한테 맡기더라고요. 또? 네. 이거 싫어합니다. 네, 싫어합니다. 그건 아주 극소수겠죠. 근데 이게 진짜로 인사팀 인사 담당자분들 얘기만 들어봐도 최근에 취준생들의 어떤 그 성격이 저희 네. 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네. 꼰대들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닙니다. 우리 서은지님 이 정도 사례는 흔치는 않죠. 친구들 봐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흔치는 않는데 그래도 네. 그 돈 주고 맡기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취업 컨설팅을 맡기는 유료로 맡긴다고 하면은
야, 그걸 왜 해? 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자소서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아. 한 1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런 취임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그 회사는 망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인 게 솔직히 저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학원 안 다녔잖아요. 네. 제가 학원 간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무슨 학원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입시 학원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취업 교육 시장도 그렇게 커지고 있다. 와, 이거 나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입시할 때 그런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시 잘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선 이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거지. 그 입시 학원, 입시 컨설턴트들. 네. 그리고 이제 취업할 때도 그런 취업 컨설턴트, 취업 학원 뭐 이런 데들이 돈을 또 벌겠죠. 철수 같은 분입니다. 아니, 네. 저는 이런은 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 자꾸 더 어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아. 애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네. 우리 서은지님은 그러면 지금 세 번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니면 붙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서 안 간 거예요? 이번에 넣은 거는 세 번 서류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아, 네. 왜 떨어졌는지 스스로 분석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연락 없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아, 있었겠죠. 그 취업에 대한 절실함은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진짜 이제는 정말로 해야 할 때라서 절실합니다. 더 말을 하면 이거 너무 콘텐츠처럼 비춰져요. 그럴 거 같아. 좀 그런 측면이 있어 네. 지금 위험술이야 지금. 아, 난 참 이해하기 쉽진 않네. 네. 그럼 반면에 구직자 중에 훌륭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겠죠. 그런 사례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찾기 힘든데. 정말 찾기 힘들지만. 아, 왜 이렇게 꼰대야? 사실 네. 제가 운영하는 그 취준생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칭찬하고 싶은 친구들이 네. 목표가 있어요. 이 친구의 하루 목표는 무조건 자소서 두 개를 쓴다. 붙든 떨어지든 떨어져도 하루 두 개는 쓴다. 하루에 두 개. 네, 여행을 가더라도 뭐 두 개를 당겨서 네 개를 쓰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빨리 취업이 돼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취업은 이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확률이야? 네. 결국에는 이 시도를 늘려야 내가 원하는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뭐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큼 많이 던져야죠. 둘이 케미 좋네. 아니, 일단은 던져야 돼요. 근데 취준생들은 던지지조차 않은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던지기 시작했으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취업을 도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경험은 없는데 교양 수업으로 이 취업 관련한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배웠냐면 너네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지 알아?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알아? 너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이야 이놈들아. 100군데 하잖아. 100군데 다 떨어져. 왜냐? 떨어진 애니까 또 떨어지는 거야. 붙는 애들은 하나에 그 회사에 딱 맞춰가지고 나를 거기에 완전히 그 몰입한다는 거야. 그렇게 나는 배웠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사실 지금은 그런 논리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교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97학번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는 이게 취업 확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 한 기업만을 위해서 다른 기업을 안 쓰고 그 한 기업만 준비한다 이러면 그 기업 채용 공고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이는 먹고 사실 취업에서 나이도 그 차이는 네. 좀 있겠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뭐 대기업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3월이면 3월 혹은 9월이면 9월 이렇게 정기 공채가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뽑는 회사가 거의 없고 거의 상시 채용 아니면 그냥 네, 필요한 인원들 있을 때만 이제 뽑으니까 그러니 그만큼 많이 또 지원을 해야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업에 지원해서 떨어져 보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내가 생전 면접을 한 번도 안 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기업 지원해서 면접을 딱 보게 되잖아요. 합격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랑 비슷한 직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업은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취업의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꼰대들은 좀 말을 아끼고 이분들 말씀 좀 들읍시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 포토샵 교육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아, 자신감 떨어지네요. 그 옆에서 자꾸 저요? 뭐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 좀 따뜻하게 좀 해야지. 아, 네, 잘하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영업 좀 잠깐 해도 돼요? 영업합니다. 네. 혹시 그 직무가 어떤 걸로 교육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케팅. 마케팅입니다. 아. 콘텐츠 개발, 마케팅. 강서 캠퍼스에 지금 11월 10일까지 저희가 교육생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동 캠퍼스에도 디지털 마케팅 분야로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최고의 퀄리티의 수준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하고요. 취업사관학교. 네,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도전함에 있어서 약간 좀, 아, 요런 건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런 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요런 정보는 어디서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지원 사업이 많은 건 알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주변만 직접 찾아봐야 되지 않아? 그렇죠. 그게 맞기는 한데 아, 네. 그만하세요. 아, 그만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경험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저희 청년취업 사관학교 후기 한번 보시면 정말 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진심 어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청취사나 하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취업 교육뿐만이 아니라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정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저희가 또 마지막에 기업까지 매칭 시켜주거든요. 원하는 기업과 날짜를 볼 수 있게끔. 편하다. 면접 보면서 사실은 현직자가 있는 실무자하고의 면접 기회를 갖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면접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청취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수요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원하는 직무, 내가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봐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도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현직자 눈높이에서 사실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넣고 인생을 거기에 다 바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서은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취업 사관학교는 약간 좀 문턱이 높아 보이고 갈 의지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문턱이 낮은 박람회. 이번에 또 개최하지 않습니까? 네, 예, 요거 오늘 좀 한번 소개해 주셔야죠. 무슨 박람회예요? 네. 채용 박람회는 사실은 조금 타이틀로 크게 하시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서울시가 기업 풀을 우수한 그런 중견기업 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과 함께 공동으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요. 네. 채용 티어별로 풀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고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모집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 105개 정도 기업이 참여가 확정됐고요. 네, 현장에서도 네. 거의 취업 됩니다. 당연하죠. 네. 현장에서 당일날 근로계약 체결하는 기업도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대박이에요. 이렇게 편한 게 어딨어.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빨리 빠른데요. 네. 중견기업도 있지만 내가 함께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사실 굉장히 좋은 직무의 그렇습니다.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좋죠? 왜요? 편하잖아. 현장에 가는 거. 그래서 취업 청년 취업 박람회 사관학교 이건 문턱이 높아. 서은진님 절대 안 가 내가 볼 때. 이거는 갑니다. 그죠? 아니 근데 네. 신생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기업들이 조금 꺼려지는 게 왜 또 면접만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연락 오는 기업은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지 아시죠? 조금 기업이 너무 지금 급하다. 그런 기업 가면 갈린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얼마나 전임자들이 금방금방 나갔으면 나한테 바로 그쵸? 이렇게 연락 올까? 네. 근데 아마 지금 이 박람회 오는 기업들은 검증된 기업들이기 그렇지, 때문에 서울시가 보증하는 거야. 서울시가 보증하는 거 맞습니까? 뭐 기업을 보증한다기보다는 네. 채용 티어가 확실하고 채용 의사가 분명한 기업을 모시기 때문에 네. 사실 인사권이나 이제 채용의 수요는 키를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채용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건 못하죠. 네. 기업에서 한 사람 뽑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한 사람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최소한 여기 이제 참여하는 105개사가 뭐 사기꾼 회사라든지 에이 그런 사람 어떻게 보시고 지금 그거는 사기꾼 아닌 기업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검증하지 않느냐라는 네, 거예요. 제가 기업 규모, 매출 규모나 네. 뭐 임직원 수, 고용의 형태 이런 아, 것들을 그러니까. 다 필터링을 해서 네, 네. 네. 믿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보이스피싱 업체 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초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또 전가요? 맞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네. 저는 사실 말씀 듣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런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거를 몰랐지? 처음 들었어요. 아유, 전문가 아니, 아니야.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그 진흥원의 문제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게 홍보부죠. 우리 쪽에서 홍보 많이 하는데 진짜 좋아. 이 좋은 거. 아니 솔직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일단 그 유튜브에서 빨리 알리세요 이거. 아니, 이건 진짜 너무 아, 보석 같은 존재야. 좋아. 제가 따로 알릴 순 없고 예. 연락을 주셔야 저는. 예. 뭐 또 받으려고? 아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좋은 정보예요. 좋아. 그러니까 이 좋은데 이렇게 어. 좋은 게 있는데 사실 저도 그 채팅방에 300명 정도 취준생 있거든요. 네. 몰라요. 몰라? 몰라? 네. 야 이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우리 그때 얘기 나누면서 놀랬잖아. 네. 미쳤다 진짜. 어 이건 미쳤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기업에서 알아주니까 맞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구직자분들이 갈 수 있는 경로가 확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어찌됐든 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가 콘텐츠가 아니니까 네, 그 얘기 잠깐 좀 접어두고 박람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합니까? 박람회는 11월 15일날 양재 AT센터에서 좀 규모 있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실제 이제 세용 박람회 1대1 면접은 1시부터 6시까지 쭉 일정별로 진행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105개 기업들의 채용 정보, 뭐 채용 분야 이런 것도 다 정보가 나와 있어요. 네. 온라인 입사 지원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원하시게 되면 이제 기업에서 1차적으로 서류 포트폴리오를 검토를 하긴 하지만 연락은 다 드려요. 연락은 다 드리고 우리 막 쌩까고 이러지 않아요. 합격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면접 일정도 다 저희가 1대1로 다 스케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럼 정해진 면접 일정에 오셔서 그 시간대에 해당 기업 부스에 가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당일날 또 기업의 내부 채용 프로세스에 따라서 2차 면접을 진행하시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향후 일정들도 기업에서 이제 입사 지원자분에게 다이렉트로 연락을 약간 좀 민망한 합니다. 경우는 있겠다 이게 부스별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회사, B 회사. 근데 네. A 회사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서 면접 보내가 바로 또 옆에 B 회사 가서 또 면접 보고 있으면 아 괜찮지. 괜찮아. 아, 동대문 가도 여기서 그 옷 보고 옆에서 사고 하는데 왜? 네. 우리 회사 왜 오려고 그랬어요. 막 이 회사에 대한 막 애정 막 이렇게 했는데 옆에 가서 또 막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민망하지 않나? 뭘 민망해. 저희가 이제 청주 그 교육 수료 직후에 이제 기업들 매달 매칭데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기업이 보통 한 4,50개 기업들이 와요. 그래서 쭉 이제 본인들 이제 부스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그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한 명이 평균 5개 기업과의 당일날 면접을 그럼요. 다 보거든요. 네. 근데 입사 결정을 채용 동부를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인재 빨리 본인이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은지님이라고 치면 은지님이 이제 그날 5개 면접을 보시고 3개 기업을 동시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 나는 깜짝 놀랐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계속.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저희가 은지님을 꼭 채용을 하고 싶은데 은지님이 어느 기업 면접도 보신 걸로 알고 있다. 우리 기업으로 오게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그만큼 본인에게 맞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되게 경쟁을 많이 하세요. 구직자한테는 오히려 더 좋네. 너무 좋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칫하고 나 옆에 간다 이거 되니까. 뭔가 네. 올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뭐 주머니 손 넣고 가면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또 뭐 면접도 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일단은 정보를 좀 주세요. 어떻게 면접 하면. 잘 보는 네. 법, 자소서 잘 쓰는 법. 그렇지.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가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서은지님은 그냥 갈 분위기입니다. 주머니 손 넣고 그렇죠. 예, 그냥 갈 분위기야. 약간 주현영 기자 느낌 좀 나요. 주현영. 그렇죠. 아, 진짜네요. Z세대. 아유, 요즘 Z세대 인기 스타니까. 자, 그 박람회를 갈 때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취준생들이 좀 양극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저희 세대랑은 아예 다르게 너무 잘해. 준비를 잘하지만 또 그 좀 다른 방향에서는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인사 담당자분들을 많이 아니까 네.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채용 박람회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엄마랑 같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 아니 이거 저 각서 쓸까요? 이거 진짜인데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가 옆에 앉아서 대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누가 뽑아 그런 애를? 근데 그런 친구들이 속속 등장하라고 지금 웃으시잖아요. 한번 이번에 한번 보시죠. 봐가지고. 그렇죠. 진짜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취준생들의 경향이 양극화. 전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랑. 이런 조금 독립심이 부족한 취준생들 또 젊은이들 많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이 면접을 갈 때는 혼자 가자. 그것까지 지금 알려줘야 돼. 혼자 가고. 시간에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 진짜. 진짜 중요하긴 한가 보네. 네. 아, 지금 서은지님이 그 적네. 엄마는 가지 말 거. 면접 적네. 혼자 간다고? 적었어 지금. 그럼 여기서 좀 더 좀 뎁스를 높이자면. 네. 올리자. 올릴까요? 네. 적어도 내가 면접 보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 정도는 알고 가자. 당연히 알고 가겠죠.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을 뽑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지원서들 굉장히 많이 받고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너무 기업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또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가자.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좀 말씀. 그 당연한 게 없나 봐. 그러니까 그 취업이라는 게 네. 사실 1등을 한다고 뽑히는 시장이 아니라 과락만 면해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야, 과락만. 네. 그러니까 기본만 잘해도 적어도 합격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서은지님 팩트 체크합니다. 세 군데에 지원을 했습니다. 세 군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 세 군데 회사에 대한 공부 하고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세 군데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같이 보냈습니까? 세 개 중에서 솔직히 진짜 가고 싶었던 기업은 하나여가지고. 그 하나 빼고는 그냥 지원한 감이 있는 거. 두 개는 그렇고 그럼 하나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했고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지원한 건 맞습니까? 네,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다 최선을 다해서 서칭을. 그럼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이 정도까지 해봤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붙느냐 떨어지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나 어떤 제3자의 시선에서 이 친구의 준비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를 좀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신생들의 문제가 좀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회사 하나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 형, 확인해. 그 회사는 뭘로 돈 버는 회사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데가 그 유튜브 영상 만드는 회사였는데. 네. 네.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으로 슈퍼챗으로 슈퍼챗으로 돈 버는 회사예요? 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슈퍼챗이요. 슈퍼챗으로 돈을 벌어. 너무 혼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 연매출이 대충 얼마 돼요? 연매출은 모르죠. 네. 연매출 모르죠. 내가 가서 연매출 올릴 거니까요. 직원 몇 명 직원? 엄청 작은 회사예요. 작은. 제가 가면 한 명 더 늘겠죠. 그러겠죠. 네. 아, 제가 시켜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냥 그 회사에서 말하세요. 그 회사에서 은지님이 하시고 싶은 역할은 뭐였어요? 그 약간 유튜브 영상 약간 구독자 수 늘릴 수 있게. 아, 네. 어떻게? 이제 쇼츠를 활용해야죠. 합격. 아니 너무 사랑스러운 합격이다. 아, 사랑스러운. 합격이야, 합격.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나이가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꼰대가 되네요. 맞아요. 네. 너무 하셨어요 오늘 진짜. 내가 보니까 이 형 못 쓰겠다. 앞으로 100만 개. 아, 이 형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고 진보적이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무슨 경로당 할아버지네. 경로당 할아버지 무시하니? 아니 근데 이 기업 분석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네. 저도 드는 생각이 취준생들이 기준을 너무 높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취업 강의를 들으면 뭐 기업 분석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봐라.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기준을 높게 잡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네이버에서 봐라. 최근 뉴스. 네이버 아니면 기업 사이트만 들어가도 네가 알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자기소개서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취준생들은 마치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 보고서 뭐 3년치를 다 읽고 이거 달달면서 취업이 되냐는 거죠. 아니란 거예요. 나의 매력을 보여줘야지. 자기소개서요. 자기소개서. 네. 네. 자기소개서는 어디에 써야 돼요? 그 교우관계 좋은 거 써요 말아요? 단란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거 써요 말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소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그 소재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해서 어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취준생들이 또 지원을 포기하는 이유가 내가 대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소서 같은 데는 네. 제가 했던 뭐 첫사랑 얘기도 쓰고 뭐 자소서에? 네. 그것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 회사들을 굉장히 짧게 옮겨 다녔어요. 1년 이상 다닌 기업이 없는데 지금 이 회사 들어올 때 이제 대표님이 너무 이렇게 작게 옮긴 것 같은데 우리 회사도 금방 그만두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 만난 여자친구가 5년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저는 그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끈기 있습니다. 그동안 저랑 안 맞았던 것뿐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회사에 충성 다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여친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도 빵 터지시더라고요. 아, 터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일단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회사는? 6년이요. 6년. 여자친구 헤어졌지? 결혼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요. 그때 당시가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좀 이렇게 부풀린 거죠. 사기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신 유에서 더 큰 유를 만들자. 준사기. 그렇죠. 이거 MSG 정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MZ세대라 이거지? 네. 아니 그러지 마. 자, 아무튼 이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 11월 15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는 거. 이거는 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곳에 다 모아두시면 네. 얼마나 고마워. 대신 이제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전 신청 예, 받고 있고요. 네. 또 현장에서 오셔서도 현장 면접도 가능하세요. 아. 저희는 모두가 열려 있고요. 참 편하다. 기업에서도 사실은 요즘 인성, 지원 동기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기업에 와서 어떤 직무 역량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학벌이나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인성, 이거 인성 사실은 같이 일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몰라. 네. 겉만 봐서는 몰라요. 전부 다 교육 관계 좋습니다. 예. 뭐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너무 잘 하고 있고 정말 뜨겁게 청년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서울시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이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에도 정말 우량 기업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들 포지션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구직자들도 되게 많아요. 네. 다들 대기업만 보진 않거든요. 아, 네. 다양한 기업과의 자리를 또 이거 오셔가지고 현장에서도 보시고 당일날 또 뭐 배민이나 또 선호하는 그런 직군에 관련된 그런 기업 현직자들이 와서 채용 트렌드에 관련된 특강도 진행하고 뭐 골든벨이라든 이런 키즈 같은 이벤트들도 있고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취업 날개 이런 걸로 그 정장 같은 경우도 미리 다 대여하실 수도 있거든요. 메이크업 이것도 다 해줘요. 진짜 편하다. 다 해줘요 다. 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이제 정말 뜨겁게 응원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을. 고맙다 진짜. 우리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입니다.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철수님이 제가요? 예, 응원의 메시지 좀 전하면서 알겠습니다. 정리하시죠. 그 사실 오늘 MC 분들께서 너무 취준생들을 좀 나약한 어떤 아 그런... 저는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요? 나는 몰라요. 이분이 그래서 나는 몰라. 왜 자꾸 우리 하나로 묶어? 그렇게 몰아가신 것 같은데. 아, 나는 아니에요. 그 본인들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세상으로 나와서 지원도 하고 네. 이런 데서 정보도 얻고 빨리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조금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캐치 TV는 취준생들을 위해 열려 있으니까 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열심히 하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자 서은진 님 오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좀 전곡을 많이 찌른 것 같긴 한데요. 전곡을 찌르셨어. 아,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좀 정신을 진짜 아, 차리고 정신 좀 차리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네, 빨리 취업해서 네. 예,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산업진흥원 교육위팀의 박소영 책임님 그리고 취준생 서은진님 그리고 유튜버 캐치TV의 철순이까지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